자, 40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있네. 그러니까 뭔가 도와준다라는 거하고 살려면 우리 help하고 관련된 내용인가 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한번 보자고. 자, 왜 도와줄까?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날리면은 우리는 이래서 도와준다라고 뒤에 쓸까?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주제 나왔네. 우리는 왜 도와주는가? 이래서 도와준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밑으로 가면 돼. 밑으로 이렇게. 웨이브 몰라? 이거 있잖아. 자, 그래서 하나의 견해는 이거다 그랬지. 자, 종류는 뭘까? 여기 종류 다 말해보세요. 자, 비동사 뒤에 선행사 없고 뭐뭐라는 것이다 되고, 주어, 이건 자동사지. 주어, 자동사.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가면 된다니까. 어? 아, 그게야, 그 기능이 없어. 너는 빨리 앉혀. 뭐 해? 너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럼. 얼마나 쓰게 해야 돼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링고, 뭐라 그러지? 링고인가? 랑고? 바이바이. 자, 왜 도와주는가? 한 개의 견해는 이거라는 것이다. 이건 접수사 대시야. 명사죠, 접수사 대. 주어는 동사하다. 이게 자동사거든. 이게 자기의 이익이 언더라인은 밑에 깔려 있다. 밑에 있다 이 말이지. 아니면 이제 뒤에 거를 뭐 구성한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의 기본을 형성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간 인터랙션 상호작용의 기본을 형성한다. 무슨 말이야? 이것은 상호작용의 기본을 형성한다는 말은 모든 상호작용에 있어서 자기 이익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말이네. 그지? 그럼 답 나왔네. 왜 도와주는가?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게 hold 형태는 이제 held로 쓴 거야. 과거분사. 이렇게 가져지는 견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뭐의 이런 것은 뭐뭐의 그 기본을 형성한다 이런 뜻이야. 이 자기 이익이 인간관계. 자, 또 대시 나오네. 그러면 병렬이겠지. 그래서 이거라는 거다.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는 목적은 이거 하는 거다. 그러면은 자, 빈칸이니까. 자, 빈칸은 어떻게 답을 구하라고 그랬다?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전체 보고. 그 앞에서 힌트는 뭐야? 자기 이익이 인간 관계의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준다 했으니까 우리의 지속적인 목적은 뭐다? 자기의 이익을 계속 실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답이 하나 오겠지. 그런 답을 하나 고르면 되겠고. 자, 그 회계사들은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야. 회계사들은 그것을 이거라 부른다 이 말인데, 이탈릭체로 썼지. 비용, 이거는 혜택, 이득 이러면 안 돼. 뭐 비용 편익, 비용 이득 분석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득은 얼마 나올까 이걸 따지는 거야. 그걸 따져가지고 이거는 작은데 이게 크면 도와줄까?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득이 크면 도와줄까? 그렇지. 반대 상황은 비용은 천만 원 들어가는데 돌아오는 거는 0이면 안 도와주겠지. 그런 거를 이제 회계사들은 이거 분석이다 한다는 거야.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혜택 분석 이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은 그것을 공리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공리주의.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사회적 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각각의 예를 들면서 이거를 뭐라 부르나. 세 개의 공통점은 다 뭐야? 뭔가 이득이 되고 이것도 공리잖아. 그 다수에게 이득이 되고 교환하는 것도 어떤 이득이 되고 할 적에 한다는 거지. 자, 우리는 이득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 자, 만약에 네가 이거를 고려한다면, 여기는 접속사 whether가 들어간다. 뭐뭐 인지 아닌지 말이지. 접속사 다음에도 이렇게 to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 whether
주어 동사 되지만 투부 정사도 쓸 경우가 있어. 뭐뭐 인지 아닌지 좀 특이한 거지. 그래서 뭐 할지 안 할지를 고려할 때니까 뭐야? 수혈이지? 헌혈이지 참. 헌혈할지 안 할지를 생각할 때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헌혈해서 빵을 몇 개 주는지, 돈을 주는지, 상품권을 주는지 이런 걸 고려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너는 그렇게 하는 비용을 뭐 한다? 뭐 계산한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뭐 계산한다, 생각한다, 따진다 이런 말이 와야겠지. 그런데 왜이라고 썼어? 자, 그럼 이게 맞을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에 비용이라는 것은 뭐 시간, 불편함, 초조함 이런 거지. 이득에 대해서. 자, 그 이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의식. 줄어든 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도와주니까 죄의식도 좀 줄어들고 사회적 승인, 사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하라고 승인되었고 좋은, 하고 나서 기분 좋고 뭐 이런 이득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이제 따진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 보상이 뭐 이거 뒤에 것을 뭐 무게를 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진다, 무게를 잰다, 경중을 잰다 이런 말이지. 중요시 여긴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흐름상 맞을까? 비용에 대 이득에 대한 비용을 따진다, 중요시한다, 경중을 따진다 이런 거는 맞겠나?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보상이라는 것은 이거지. 이것이 비용보다 더 작으면 뒤에는 어떤 내용 와야 돼? 비용보다 보상이 더 작으면 안 도와준다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럼 넌 도와준다 했지. 그럼 틀렸나? 그럼 이걸 뭘로 해? More. More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민다. 자, 이것도 정체가 뭘까? 접수되시지. 서행사 없고 완벽하지. 다른 사람들 민데 우리는 도와주는데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쓴다. 자, 저기는 왜 저렇게 썼을까? Socialize는 뭐를 사회화시키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회화 되지, 그지? 교육 받는다 생각하면 돼. 우리는 교육해, 교육받아. 받지. 그러면 we have been educated. 이렇게 쓰듯이 우리는 사회화 되었다. 그렇게 하도록. 아까도 사회, 이런 말 나왔었잖아. 이렇게 사회적 승인하듯이 이렇게 도와주도록 사회화 된 거지. 그래서 사회화 되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수동 쓴 거야. 우린 사회화 그렇게 하도록 당연히 교육받았고 사회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믿는다 하는 거지. 뭘 통해서? 규범을 통해서. 자, 요거는 뭘까? 자, 명사가 왔어. 선행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prescribe는 규정하다, 약을 처방하다. 두 가지가 있어. 어떤 행동을 규정하다, 또는 약, 좋은 약, 나쁜 약, 이렇게 제조약을 조제하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뒤에 주어가 없네? 규범이 규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관계대명사 되셔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규정하는 규범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거지. 사회화를 통해 우리는 배운다 이거를. 자, 요 단어를 빈칸으로 알아둬야겠지. 자, 이거는 뭐가 들어갈까, 뜻이 뭘까를 6번. 뭐다? reciprocity norm은 상호성 규범이 말이야. 서로 주고 받고, 받고 주고 하는 상호성, 상호주의 원칙, 상호주의 규범이다. 우리는 그거를 배운다. 그리고 콜론 해놓고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은 기대다 이런 말인데, 자, 저거는 정체가 뭘까? That 뭐 해야 된다라는 기대 이렇게 되지. 꾸며줄까? 선행사할까? 우리는 도와 return help 도움에 보답을 해야 된다지.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그러니까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명사가 있어. 이거 뭐라 그래? 우리는 도와줘야. 아직도 이거 못한다 참. 그 영상 찾아서 다시 봐라. 우리는 그래, 이런 거를 하나씩, 이런 거 원리를 알아두지 않고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다 외운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3단부터 9단까지를 시험을 보는 거야 내일. 그렇지. 근데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해 놓으면 좋은데 이 낱개로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하다. 완벽하면 저 관계사는 아니다. 그럼 접속사다. 그럼 접속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네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 접수다. 뭐뭐라는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 이런 게 접속사 돼. 명사절 접수사 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동격 접사대. 뭐뭐라는 기대, 뭐뭐라는 슬픔, 뭐뭐라는 행복, 이런 거 있지. 지금도 그거잖아. 우리가 도움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기대. 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동격 접사대지. Not harm 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 누구에게? 얘에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야 되네. 자, 2가 들어가야 된다. 2를 빼버릴 수도 있겠다, 8번. 왜 들어갈까 생각해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야. 자, 이렇게 빼버리면은, 우리는 return help. 도움에 보답해야 된다. 그 다음에, we should not harm. 이렇게 되겠구나. return.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도움에 보답하고, 해치질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도움을 준다인데, 얘에게 도움을 준다 해서 help to 누구. 이렇게 되는 거야. 동사면은 그냥 바로 쓰는데, 명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기대. 이게 바로 상호주의, 상호성 규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한테 도와준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이거 뭐였지? 기억은 나지? 자, 다시 외워라. 자, 요거 정리하세요. State, status, stature.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인데 하나 뺐어, 그냥.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 이건 statue가 이게 자유의 여신상. Statue of Liberty 할 때 조각상. Statue 하면 키, 위상, 지명도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태. 이것도 상태란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위나 신분이 있어. 어느 게 지위 신분이지? 이게 지위 신분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지위 신분 상태, 얘는 상태 이런 뜻만 있어. 그래서 저것도 유사한 상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호성 규범은 compel to, 이것도 알아두고 누구에게 뭐를 강요한다는데 compel to.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도록 강요한다 이 말이지. give 주도록, 도움을 주도록 강요한다는 거야. 이런 상호성 관계에서 many를 쓰면 안 돼. many라는 뜻일 때는 much만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만큼 주도록 강요한다 하는 거지. 뭐 호의든 호의로 주든 선물로 주든 사회적 어떤 초대나 이런 걸로 하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는 왜 도와주는가? 받은 만큼 도와준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해준다. 아니면 사회적 목적도 있다. 어쨌든 이거는 뭔가 자기가 도움이 되니까 도움을 준다라고 사회학자, 경제학자, 회계학자 이런 사람들이 말한다. 이런 내용. 오케이? 예.